누군심에 나면 김통깨라는데 이제 처음 보는데 한번 뭐 끓여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데 일단 면은 얇고 면이면가 좀 틀린데 넣힌 손 토핑 후첨 돌심 흰맛 스프와 함께 꼭 넣으라. 너무 세다. 김하고 통깨를 넣었다고. 김하고 통깨를 넣으니까 고소할까? 라면을 끓일 때는 절대로 뚜껑을 덮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가끔 오히려 들어줌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. 참 그림을 잘 그렸네. 한 가닥 먹어봤더니 맛있네, 일단. 면이 꾸들꾸들하니? 이렇게 이제 김이 들어가서 국물이 구수하면서 감칠맛 나고 맛있네. 깨도 이렇게 가끔 보이고 잘 만들었다. 약간 단맛도 나네. 맵지 않고 아주 좋네.
김치가 궁합이 딱잘 맞네. 맛있어서 싹 먹었어.